저 사실 드라마 보진 않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잘 안 봐요. 아, 이거 재미있어요? 맞아요. 유준상 형님 나오시는데. 그럼 뭐 보냐고요? 딱히 뭐 보는 건 없는데. 사바하 영화 아세요? 사바하? 사바하 무서워요? 사바하 무섭나요? 사바하 무서워요? 딴 거 봐야지. 신호계이고 책 요즘 읽고 있는 거 이거 미등록자 이거 졸릴 때만 읽어요. 아 졸릴 때만 읽는데 안 졸릴 때만 읽어요. 그래서 요거밖에 못 읽었어요. 요게 읽은 거예요. 사실 추리소설은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추리를 해가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재미가 있죠. 어떤 사건이 크게 일어나니까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뒤쪽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PPL 아니에요. 대부분 선물 받을 때가 많고 제가 직접 가서 사요. 근데 요즘에는 서점을 거의 못 가가지고 거의 직접 가서 사는 편이고 아니면 팬분들이 선물해 주신 거 읽는다거나 그날들 프로그램북 가르마 반대던데 왜 바꿨냐고요? 저는 가끔 이렇게도 하는데 가르마를 이렇게 타기도 했었는데 그냥 다른 공연들은 이쪽으로 했어요. 원래 가르마대로 가르마를 한 번씩 바꿔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근데
그날 그 찍은 게 드레스 리허설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머리가 좀 많이 헝클어졌어요. 코로나 끝나면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원래 군대 전역하자마자 동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동유럽 가서 뭔가 좀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다가 뭔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유럽은 특히나 더 확진자 수도 많고 그래서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언젠가는 가게 되면 혼자 가야죠. 혼자 가거나 회사 식구분들이랑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근데 혼자 가기에는 살짝 무서우니까 회사분들 몇 명이랑 해서 딱 가서 예쁜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도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어서 좀 아쉽죠. 멤버들이랑은 갈 수가 없었죠. 그때는 멤버들이 복무 중이었으니까 두준이 빼고는. 근데 언젠가 이제 코로나 끝나면 다 같이 갈 수 있게 됐으니까 여권도 이제 막 10년짜리 할 수 있으니까 나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아요. 다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너무 가고 싶고 공연도 하고 싶고 너무 못하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 완전체로 이미 활동한 거 있냐고요? V라이브 그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완전체로 뭔가를 빨리 하고 싶네요. 사이판은 또 기회가 되면 갈 수 있겠죠. 저도 콘서트 하고 싶어요. 뭐 이제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봐야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신라면 어때? 라면은 역시 신라면이지. 안심 신라면. 멤버들이랑 가고 싶은 여행지는 약간 국내 여행을 먼저 가고 싶어요. 국내 여행. 제주도도 가고 싶고 가고 싶은데 너무 많죠. 1등에 안주하지 않을 것. 새로운 도전을 즐길 것. 이것이 바로 넘버원의 자격. 넘버원 디지털 뱅킹 저축은행. 웰컴 저축은행.
제주도 재밌을 것 같아요. 내시 가면. 군대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군대에서는 많은 걸 했죠. 책은 추천할 수 있는 게 제가 지금 이거를 다 읽지 않아가지고 믿음 먹자. 전에 읽었었던 거, 군대에서 읽었었던 거 중에 직지라는 책 있어요. 직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좋아요. 재밌어요. 직지 두 권으로 돼 있어요. 두 권. 20년 전 나는 기억을 잃었다. 분명한 건 세인이 나를 살렸다는 것과. 군대 도서관 있었죠. 도서관 느낌이라기보다 책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공부할 곳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책 많이 봤어요. 책을 많이 봤죠. 거기서. 빨리 팬들이랑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귀여운 미소의 종이 여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어요. 그 책은. 귀여운 미소 책은 너무 좋은데 그 책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어요. 그러고 보니까 귀여운 미소 작가님의 책을 많이 못 읽었네요, 요즘에. 거의 안 읽었네요. 재밌는 거 많은데. 책 중에서 무슨 장르를 제일 좋아하냐면 추리소설. 추리소설을 좋아해요. 아몬드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죠. 책 너무 좋아요. 가면산장살인사건 재밌어요. 아, 그거 저번에 읽어서 제가 추천했었잖아요. 그거 재밌죠. 아몬드 정말 재밌어요. 아몬드가 그 군대에서 읽은 건데 진짜 재밌었어요. 가면산장 살인사건도 재밌죠. 재밌었죠. 돌이킬 수 없는 약속도 읽었죠. 근데 이것도 재밌었는데 뒤가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면 범인이 좀 티났어. 연금술사 안 읽어봤어요. 읽어볼게요. 유미 에브리씽 약간 미 비포 유 느낌인데. 루팡의 딸도 안 읽어봤어요. 저 안 읽어본 책 많아요. 봉제살인 사건은 읽어봤어요.
문재인 형 살인 사건은 조금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약간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아쉬웠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살인자의 기억법 그거는 안 읽어봤네요. 라미아 잡화점의 기적 재밌죠. 최고죠. 그건 영화도 있는데 저는 책이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붉은 손가락 재밌죠. 붉은 손가락도 재밌고 용의자 X 재밌죠. 용의자 X도 좋아요. 재밌어요. 상냥한 저승사자 기르는 법. 오. 읽어볼게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그거 어? 되게 익숙한데 제목. 7년의 밤도 재밌죠. 어쩌다 보니까 책 추천을 서로 하고 있네요. 드라마는 안 봅니다. 드라마는 따로 안 보고 다 읽은 책은 여러 번 읽어보는 타입이에요? 아니요. 웹툰도 저는 잘 안 봐요. 잘 안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웹툰 OST를 녹음을 했잖아요. 발매를 했잖아요. 한 번에 알아본 사랑. 엄청나게 웹툰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군복무 중에 힘들었을 때가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까? 힘이 된 거는 정말 많죠. 힘이 된 건 정말 많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편지 읽으면서도 힘이 많이 됐고 그때는 정말 멤버들도 힘이 많이 됐고 바로 옆에 있는 동기들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 이 제일 큰 힘이죠. 사실 힘든 거 같이 해내면서 뭔가 나 여기 왜 간지럽지? 신규 캐릭터 업데이트. 인생 뭐 있나요? 잘 먹고 잘 쉬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거죠. 당신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악사가 있습니다. 널캔 악사. 음성 파일에 있는 노래 또 올려줘요. 근데 다 노래는 아니에요. 다 노래 아니고 그 뭐야 보컬 레슨 할 때 녹음한 것도 있고 멜로디 만드는 것도 막 녹음돼 있고 다 노래만 녹음돼 있는 거 아니에요? 머리 스타일을 바꿔달라고요? 어떻게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도 최고를 만들어낼 것. 이것이 바로 넘버원의 자격. 넘버원 디지털 뱅킹 저축은행. 이렇게? 모르겠다. 툼바. 휴먼 폴 플랫? 그게 뭐예요? 게임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길찾기 게임을 했어요. 집에서 너무 심심해서
그 약간 구글맵이라는 게임인데 구글맵 아무데다가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가면서 길을 찾아가면서 여기가 어딘지 맞추는 그 게임을 했는데 어제 처음 하고 돈을 안 내니까 돈을 유료로 하면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돈을 안 내니까 하루 걸리더라고요. 다시 할 수 있으려면 다시 하려면. 그래서 오늘을 기다렸죠. 오늘을 기다려서 집에 계속 있다가 24시간이 지나서 아까 했거든요. 근데 찾았어요. 근데 잘못 눌러서 또 나와버린 거예요. 그거를 찾아서 맞췄는데 지금 또 한 아까 한 9시쯤에 했으니까 거의 뭐 22시간 기다려야죠. 돈 내고 게임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너무 심심하면은 돈 낼 것 같긴 해요. 그게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막 그거 주변에 표지판 봐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재밌어요. 무슨 게임이냐고요?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무튼 구글맵으로 하는 게임인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계속 이러고 있어요. 청소하고 집안일하고 집안일하면 진짜 너무 바빠요. 하루가 다가 저한테 보컬 레슨을 받고 싶다고요? 저는 누구를 가르칠 만한 그런 깜냥이 되지 못해요. 잘 못 가르치고 저 잘 못 가르쳐요. 회사에 출근하면 노래 연습하고 발성 연습하고 운동하고 그러다가 영상 보고 집에 오고 싶으면 오고 그러는 거죠. 에이, 겸손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저를 잘 판단하는 거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잘한다고 해요.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드는 음식이 있냐고요? 전혀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음식은 없어요. 60%만 잘해도 잘한다고 해도 된다고요? 왜요? 왜? 왜죠? 60% 잘하면 잘한다고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어디 통계에 나와 있나요? 60%의 그러니까요. 60%는 그렇게 높은 수치 같지는 않아가지고
아, 반올림 하면 100이니까. 그렇구나. 아, 소파가 계속 흘러내리네요. 휴대폰은 거치대로 고정했습니다. 소파입니다. 평소에 거치대 많이 안 씁니다. 밑에서 귀신을 잡아당기는 거라고요? 중력이에요, 중력. 귀신이 아니고 중력. 나중에 염색할 생각 있죠. 염색할 생각은 있죠.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될지?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죠.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잘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추워서. 파마요? 파마는 글쎄요, 할 생각이 없는데. 탈색하면 머리 많이 상해요. 네, 탈색하면 머리 많이 상해요. 고민하시고 하세요. 좋은 데서 하세요. 좋은 제품으로 하세요. 드라이브 코스는 따로 없는데 저는 강변북로를 타고 가서, 아니다,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서 국립현충원 있는 쪽, 노들길 있는 쪽, 그쪽을 가거나. 근데 그것도 옛날에. 아니면 그냥 강변북로 쭉 타고 갔다가 쭉 타고 오거나. 전 잘 몰라요, 사실, 드라이브 코스. 운전하는 거를 보여달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운전하면서 라방 키면 위험할 것 같아요. 구리에 봉담 칼국수 맛있다고요? 목에 티셔츠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안전 운전하세요. 운전 조심해서 하세요. 조심할 게 많아요. 요즘에는 조심할 게 많나요? 축구는 사실
우리나라가 나와야 재밌죠. 대표팀 경기가 제일 재밌죠. 국가대항전. 요즘에 운동 못하고 있죠. 완전히 못하고 있죠. 운동을 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그냥 깨작깨작 하고 있는데 별로입니다. 디퓨저랑 향초 중에는 향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디퓨저는 약간 향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은은하지가 않아. 홈트를 해요. 홈트를 하는데 본격적으로 못 하겠어요. 홈트는 뭔가. 홈트 루틴 없어요. 그냥 팔굽혀펴기 하고 싶으면 팔굽혀펴기 하고 그런 거죠. 좋아하는 향? 좋아하는 향은 약간 좀 많은데 향초 같은 거는 좀 은은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은은한 게 좋아요. 못 봤다. 전참 씨의 기광이가 나왔어요. 광고 중인데. 달달한 향, 시원한 향. 저는 달달한 향이 더 좋아요. 시원한 것도 좋은데. 둘 중에 고르라면 달달한 향. 화이트 머스크도 좋아하긴 해요. 화이트 머스크도 좋아하긴 하는데 저 게임 해보고 싶다. 운동하는 게임인가 보네. 스타벅스 현대카드 예약도 받지 않는 배달도 되지 않는 대기도 필요합니다. 말투 루틴을 알아냈다고요? 말투 루틴? 향수 잘 뿌리진 않아요. 잘 뿌리지는 않고 그냥 보이면 뿌려요. 약간 자주 뿌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전참시 틀어놨어요. 전참시 기광이 나온다 그래서 핸드크림은 핸드크림도 잘 바르진 않는 편인데 요즘 손을 너무 자주 씻어서 그런지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건조하더니 여기가 약간 꼭 어디 탄 것처럼 약간 벗겨지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요즘에 바르긴 하는데 그거 더프트 앤 소프트인가? 거기 껐어요. 자몽? 자몽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몽을 별로 안 좋아해요.
5천만 개의 SK텔레콤으로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SK텔레콤. 더프트 앤 도프트 맞아요 그거예요. 거기에 소피 소피라고 돼 있는 거. 근데 바디로션은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바디워시는 또 소피 소피예요. 여기 살짝 꺼끌꺼끌. 엔젤스 코튼인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엔젤스 코튼. 그거 핑크색 아닌가요? 30분까지만 할게요. 30분에 저는 자러 갈 거예요. 네, 맞아요. 조금 졸려요, 사실. 기광이다. 기왕이 나왔어요 여러분. 11번 MBC 기왕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기왕을 보러 가세요. 이제 기왕 여러분 이제 기광이를 보러 가세요 여러분. 기광이 키 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광이를 보러 가요. 이제 여러분 다 같이 보러 가세요. 제가 볼 때 키가 진짜 컸냐고요? 기광이? 모르죠 뭐. 모르죠. 뭐 키 컸다고 하니까 뭐 부러운 거죠 뭐. 저는 진짜 조금 컸는데 지금 다시 줄었을지도 몰라.
저 180 조금 안 돼요. 아시잖아요. 180이 조금 안 됩니다. 양무영 구등신이었어. 내가 봤어. 1열에서 저 깔창 많이 꼈어요. 여러분들의 감동을